PC방 앞에 커다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10원짜리 19,000여 개와 50원짜리 6,800여 개가 들어있습니다. 25살 김모 씨가 지난 5월 엿새간 PC방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관두겠다고 말하자 업주가 임금을 동전으로 준 겁니다. 사장님, 너 때문에 힘들게 이렇게 은행 여러 군데 돌아가면서 구해왔다고 풀어가라고. 너 허위가 없죠. 하지만 업주는 김 씨가 한마디 말도 없이 그만뒀고 자신을 협박했다고 반박합니다. 다음에는 이러지 말라고, 너 교훈적으로 준 거지 그 사람을 해치거나 뭐 피해주거나 싶어서 준 게 아니라고. 일을 잘못했으면은 와서 아 사장님 죄송하다고 말을 듣고 싶은 거지 그런 얘기만 한마디만 했어도. 앞서 울산에서도 주점에서 일한 박 모양이 밀린 임금을 달라고 했다가 10만 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받았습니다. 주점 업주는 월급을 주는 과정에서 10대인 아르바이트생 친구들이 찾아와 자신에게 욕을 해 화가 났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아, 후회하죠. 그리고 제가 부끄럽죠. 부끄러운 행동을 한 거죠. 굉장히 부끄러워. 전문가들은 직원이 아무리 괘씸하다 해도 동전 더미를 떠안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10원짜리의 상징성입니다. 우리 10원짜리는 분명히 화폐 가치가 있지만 잘 사용되지 않고요. 굉장히 모멸감을 줄 수가 있는, 상대방의 어떤 수준을 상당히 낮게 보고 무시할 수 있는. 업주가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는 의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종업원에게 동전 떠안기기는 인간에 대한 예우에서 벗어난 행동이라는 지적입니다. SBS 안서연입니다.